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이길이세 길이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안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fmc 경기감이라고볼수 있겠죠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 09% 하락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원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막판까지 긴장감을 놓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는 매도금은 조금 별로입니다 개인만 2400억 매수 외국인 1500억 매도 기관 800억 매도 영기금 눈치 그렇다면그 와중에 연기금 무엇을 사는가? 일진솔,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두산, 에스케닉스, 셀트리온, 포스콜일링스 삼성중공업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7% 하락합니다.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살짝 띄우는가 했더니 그런데 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의 환율은 조금 하락해서 1393.5원 그리고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1% 상승 중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2000억대 매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매도세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다시 또 되돌렸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mc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수 있겠죠. 오늘 뭔가 하기에는 조금은 적합한 타이밍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결과를 보고 장애봐야 된다고 볼수 있겠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가총액 사기종목들은 대부분 하락 중 오늘 간 섹터는 애플페이 관련주, 사료 관련주, 조선 관련주, 해운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태풍 및 장마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가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기준 외국인 매사하 자문은 삼성중공업 LG생건, CJ제재당, LG화학, 대우조선해양, KTNG, 한국전력, 하나에어스페이스,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를멘스입니다 빠이요!